최근 포드에서 5세대 신형 몬데오를 공개했습니다. 뭔가 한국 감성의 디자인과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에서도 주목받는데요. 대체 어떤 차인지 디자인, 가격, 재원 등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소개해드린 포드의 신형 SUV 이퀘이터 스포트 기억나시나요? 포드가 요즘 미는 대형 그릴도 그렇고 헤드램프와 분리된 일자형 DRL까지 최신 트렌드의 느낌을 줍니다. 존재감이 확실한 디자인이라 뭔가 한국인의 디자인 감성과도 들어맞는 것 같죠? 중국 시장 가격은 약 3,000만 원으로 구독자님들의 댓글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산타페 잘 가라, 현대 요즘 차 가격이 미쳤다, 가서 성비 좋은 수입차가 많이 들어와야 한다 등 많은 의견을 남겨주셨죠. 그리고 그렇게 뜨거웠던 이퀘이터 스포트의 형제격 모델이 이번 신형 5세대 몬데오입니다. 디자인만 보아도 같은 패밀리 룩이죠. 이 몬데오는 얼마 전까지 국내에서도 판매됐던 포드를 대표하는 세단이었지만 세계적인 SUV 열풍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서 점차 단종하는 수순을 밟았습니다. 인도 생산 라인을 25년 만에 철수했고 국내뿐만 아니라 북미, 유럽 시장에서도 몬데오가 사라졌습니다. 브랜드 포트폴리오가 SUV로 전면 개편됐죠. 그런데 세상에서 사라질 줄만 알았던 몬데오가 놀랍게도 중국에서 5세대로 부활하게 됩니다. 작년 광저우 오토쇼에서 최초 공개됐는데 분류상 중형 세그먼트지만 4,935mm의 준대형급 크기와 잘생긴 얼굴로 아직까지 세단 수요가 많은 중국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 입장에서 좀 아쉬운 게 트럭을 제외한 작년 국내 판매량에서 그랜저가 1위, 아반떼가 4위, G80이 5위, K5가 6위를 차지할 정도로 아직 세단 수요가 높은 시장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게 바로 이 신형에 대한 국내의 관심인데요.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요? 첫 번째, 디자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여태까지의 포드 세단 중 가장 완성도 있다 생각하는데요. 전면부를 보면 앞서 설명드린 이퀘이터 스포트와 정말 판박이입니다. 좌우를 이은 DRL은 양쪽에서 기역자 형태로 눈썹을 만들어주고 바로 아래엔 세 발의 방향 지시등이 있죠. 분리형 램프이기에 DRL 하단에 숨겨둔 헤드램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전엔 까이던 이런 방식, 이제 그랜저는 물론 이코넉스 EV, A6 e-tron, BMW i7, 캐딜락 리릭 등 셀 수 없이 많아졌습니다. 측면엔 쿠페형 세단처럼 유려하게 떨어지는 패스트백 루프가 눈에 띄며 검게 칠해져 차체를 더 길어 보이게 만듭니다. 캐릭터 라인은 앞뒤 펜더에 굵게 잡혀 볼륨감이 살아있고 도어 핸들은 오토 플러시 타입으로 매립되어 있습니다. 후면에선 테일램프 디자인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전면부에서 보여줬던 기역자형 그래픽에 점선식 디테일이 들어갔고 머스탱에서도 볼 수 있는 세 줄의 그래픽이 뭔가 와일드한 느낌입니다. 범퍼의 대형 머플러도 그런 느낌에 힘을 실어주네요. 인테리어엔 앰비언트 라이트가 은은하게 빛나며 12.3인치 클러스터와 27인치 초대형 4K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눈에 띕니다. 총 길이만 1.1m에 달해 미래적인 맛을 주죠. 물리 버튼은 대부분 삭제됐으며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을 비롯해 운전자의 얼굴과 목소리, 제스처와 졸음 운전까지 인식하는 AI 기술이 탑재됩니다. 10개의 뱅앤올룹슨 스피커와 헤파 필터까지 제공하죠. 10년 전엔 컨셉트카에서나 보던 이런 대형 디스플레이가 점점 현실화되가니 기분이 좋네요. 벤츠 EQS의 하이퍼 스크린과 BMW i7의 8K 모니터에서 그 정점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사이즈입니다. 차량은 D 세그먼트 세단으로 분류되며 준대형급 크기입니다. 전장 4,935mm에 휠베이스 2,945mm로 그랜저보다 전장이 55mm 짧지만 휠베이스는 오히려 60mm나 깁니다. 신형 플랫폼답게 넉넉한 내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죠. 포드는 광활해진 뒷좌석 공간을 강조했는데요. 넉넉한 뒷좌석에 대한 중국의 니즈를 파악한 모습이죠.
전고는 그랜저보다 30mm 더 높지만 공기 저항 계수는 0.293cd로 맞춰 유려한 디자인까지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세 번째, 제원입니다. 신형 몬데오에는 2.0 가솔린 터보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돼 최대 245마력, 38.3kgm의 토크를 발휘합니다. 제로백은 6.5초로 무난무난하죠. 마지막, 출시일 및 가격입니다. 5세대 몬데오는 오는 4월 21일에 베이징 모터쇼에서 현지 판매가 진행됩니다. 가격은 기본형 약 3,000만 원, 최상위 모델은 약 3,800만 원입니다. 국내 출시 여부에 대해 아직 알려진 바 없으나 만약 국내에 들어오게 된다면 중형부터 준대형까지 침범하는 생태계 교란종이 되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디자인과 실내 공간, 저렴한 가격과 첨단 기술까지 모두 마음에 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런 경쟁자가 많아야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겠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포드 몬데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샷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